자, 빈칸이 첫 번째 문장에 뚫려있는 패턴이었습니다.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문 자체도 좀 어려웠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빈칸을 포함한 문장에 부정어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말장난에 속았을 것 같아요. Against, 뭔가에 반하는, 반대하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부터 빈칸에 들어갈 정보, 지금 1, 2, 3, 4, 5를 넣어서 이 빈칸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자, 다시. 초창기 행동주의적 관찰들은 이미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빈칸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반대했다고요. 아, 빈칸이라는 아이디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또 넣어볼게요. 1번. 자, 이 블랭크 슬레이트가 이제 백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백지 상태로서의 뇌. 그럼 잠깐 이것만 먼저 놓고 얘기할게요. 우리 뇌가 백지 상태라는 건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컴퓨터로 따지면 지금 텅 비어있는 초기화 상태인 겁니다. 그죠? 포맷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학습해서 나중에 후천적으로 채워넣는다는 얘기니까 방금 선생님 답을 얘기해버렸네요. 후천적이라는 얘기죠. 우리 뇌가. 됐나요? 선천적으로 프로그래밍 돼 있는 게 아니라 후천적인 게 중요하다는 건데 이 말 자체는 그죠? 뇌가 백지 상태라는 건 근데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반대한다. 우리 뇌가 깨끗한 상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니까 뒤집어 말하면 이 글쓴이는 뒤에서 뭐라고 주장했겠어요? 우리 뇌는 이미 선천적으로 죄송합니다. 아 맞는 거 뭘 또 죄송합니다. 맞는 거 이런 것도 선생님도 헷갈릴 뻔했네요. 선천적으로 프로그램이 딱 돼 있는 거죠. 유전자적으로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글쓴 일은 운명이 결정돼 있다라는 얘기도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 생각했던 거예요. 선생님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백지 상태가 아니다. 백지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니까 정해져 있다. 프로그램 돼 있고 선천적이고 유전이고 뭐 여기다 유전 생각도 했었고요.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미 운명은 결정돼 있는 거야. 됐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2번도 보세요. 양날의 검으로서, 자, 양날의 검이란 표현, double-edged sword란 표현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근데 보통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너 이거 장점만 있는 줄 알았지. 이런 단점도 있어. 그러니까 은근슬쩍 단점, 위험성을 부각할 때 많이 쓰는 말입니다. 양날의 검이라는 건. Anyway, 자, 그 양날의 검으로서 reward, 보상, 양날의 검으로서 그 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그럼 이게 되면 보상이 주면 안 된다는 거겠죠. 엄마 100점 맞았어. 그러든가 말든가. 뭐 이렇게. 알겠죠? 아이고 착한 아이를 도왔구나.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보상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이겠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세 번째. 이건 좀 재밌어요. 자, 일단 emotion은 감정이에요. 근데 뭐로서의 감정이냐? companion, 동료. 그죠? of reason. 여기서 reason은 이유가 아니죠. 이성입니다. 이성의 짝으로서 이성과 뭔가 대등한 존재로서의 감정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럼 다시 이 글은 이성이 짱이야. 이성의 친구로서 감정 됐어. 감정적인 건 안 좋아. 이성적이어야 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해됐죠? 네 번째, 단어 또 몰랐을 것 같아요. disposition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수능 기출 단어기도 하니까 외워버립시다. 기질, 성향이에요. 자, 뭐로서의 기질이냐? 운명을 예측하는 거, 잠깐만. 운명을 예측한다. 딱 정해져 있어. 딱 보니까 어디 뭐 너 이런 관상을 타고났군. 너는 그럼 이렇게 될 거야. 이해됐죠? 너 관상 딱 보하니 아이고 공부 못하겠다 야. 네가 무슨 공부냐. 너 그냥 저기 도박이나 해. 넌 저기 사업이나 해. 뭐 이런 식으로. 운명이 결정돼 있는 그런 기질, 성향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했으니까 이분은 운명이 뭐 한다. 운명은 개척하는 거다. 후천적인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1, 4번은 서로 상대 개념인 겁니다. 이런 생각을 아마 잘 못했을 거라고요. 대부분 친구들은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이걸 어떻게 해요? 연습하면 돼요. 알겠죠? 다섯 번째. 자, 동물 실험. 필요한. necessary evil 많이 쓰는 표현이죠. 아, 나쁘긴 한데 필요하긴 해. 필요한데 아 나쁜데 필요하긴 해. 로스의 동물 실험에 대해서 반대한다. 아무리 필요해도 동물 실험은 하면 안 돼. 이랬겠죠. 이렇게 충분히 사고를 하시고 그 다음 빈칸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제 근거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이 지금처럼 이렇게 초반부에 뚫려 있을 때는 그 빈칸이 주제라면 일단 1차 근거로 바로 다음 문장에서 근거가 나오나 하고 봤더니 연구원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줬대요. 그럼 바로 실험조사 연구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차 근거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여기까지 딱 읽고 아주 높은 확률로 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는 걸 반복적으로 보여줬냐? 동물들이 do not associate. 자, associate 하게 되면 연관시키다죠. 모든 것들을 똑같이 equally, 똑같이 연관시키지, 관련시키지 못한다. A는 잘하고 B는 못하고 C는 좀 더 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됐죠? 똑같이 모든 걸 관련시키지 못하고요. cannot be trained to do all tricks. 모든 묘기, 모든 기술들을 훈련받지 못해요. 어떤 묘기 기술이냐면 experimenter, 이제 이 실험을 이 설계하신 분들이 expects them to do, 그 동물들에게 뭔가 하게끔 기대한. 너 물 깨면 그 공 좀 굴릴 줄 알아야지. 너 곰돌이면 물구나무 좀 쓸 줄 알아야지. 너 원숭이면 놀이 좀 잘해야지. 하여튼 막 갖다 붙인 거예요. 자, 이렇게 실험 설계하신 분들이 그들이 뭐 동물들이 좀 하길 바라는 그 모든 기술을 다 잘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A는 좀 잘하고 A라는 기술은 혹은 A라는 그런 어떤 뭐 어떤 동물들이 행동할 만한 어떤 묘기 기술 이런 것들이 있겠죠. B라는 건 새 뭐 아우 C는 완전 엉망이야 이렇게요. 여기서 선생님이 힌 느낌이 좀 왔다고요. 얘일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더 근거 봅시다. 자. 행동들은요. 근데 어떤 행동들이냐? 그 동물의 이게 생태적 지위하고 또 밑에 별표 치고 나와 있죠. 이 지위와 관련되어 있는 그 행동들이 can be trained easily. 손쉽게 훈련이 됐대요. 인과관계 떴습니다. 인과관계는 언제나 주제하고 연결이 참 잘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바로 이 부분. The brain. 느낌이 오죠. 뇌가. Pre-deposit. 근데 여러분들이 predisposed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disposed. predisposed라는 표현이 뭐만은 기질이 있다, 뭐만은 경향이 있다는데 몰랐을 거라고요. 앞으로 외우세요. 근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건 알잖아요. 뇌가 딱 준비가 돼 있고 정해져 있고 프로그램 돼 있다고 여기서 선생님이 거의 따당하고 너구나고 나왔다고요. 즉 to do things 어떠한 것들을 하도록. 근데 어떤 것들이냐? have survival. 뭔가 그 생존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reproductive 뭔가 이제 번식하는 데 있어서 이점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것들은 잘하도록 준비가 될 거 거기에 대한 예를 보여준 거죠.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뭔가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결론 도출이 됐나 하고 선생님이 먼저 스캐닝을 해봤어요. 다시 한번 이건 또 기억해 둘까요? 빈칸이 초반부 있고 뭔가 근거가 나온 다음 예시가 이어진다면 혹시 결론 도출이 됐나 하고 먼저 봤는데 이거는 결론 도출이 아니라 비교 대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렇게 돼. 앞으로 가버리네요. 네. 잠시만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글은 두 가지 예시를, 정반대 예시를 대칭시켜주고 있는 거죠. 자, 어떤 관련성들? would be that detrimental. 이것도, 이건 좀 의외예요. 이거는 유해한하고 별표 칠 단어가 아닌데. 외우세요. 그렇죠? 이거 이 정도는 외우셔야죠. EBS나 평가원이나. 모의고사에 많이 나왔던 건데 생존에 있어서 좀 유해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관련성 있는 것들은 뭐라고 불려졌냐 contra prepared 예, contra 이게 반대하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 준비가 잘 안 돼 있다고 어떤 건 잘 준비가 돼 있어서 잘 배우고 요약하면 어떤 건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서 잘 못 배우고 모든 걸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다 요약하면 이 얘기예요. 궁금하면 예시를 다 읽어보는 건 괜찮습니다. 그 다음 또 예시가 나오죠. 근데 예, 다 읽고 다 안 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받았을 때 그걸 선택자하고 매칭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계속 주구장창 이 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동물들이 동물들을 바탕으로 나왔으니까 동물들이 어떤 건 잘하고 이미 prepared 준비가 돼 있고 어떤 것들은 contra prepared 준비가 잘 안 돼 있어. 뭐 뒤에 보면 이제 뭐 물구나무를 선다거나 이런 것들은 동물이 잘 못하는 거 당연하죠.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떤 생각에 반대하는 거예요? 뇌가 백지 상태다. 모든 걸 후천적으로 잘 학습할 수 있다.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뭔가를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미 정해져 있다. 운명은 결정돼 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이미 프로그램 돼 있다. prepared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 글은 두 가지가 포인트였습니다. 첫 번째, 빈칸을 포함한 문장이 이렇게 부정어구가 있다는 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빈칸 바로 뒤에서 초반에 뚫려있을 때 근거 잘 잡고 푸시되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예시를 다 읽기 전에 결론 도출이 돼 있다고 봤더니 대칭이 돼 있다라고 했어요. 대칭되는 양쪽의 정보. 준비돼 있는 동물, 준비가 안 돼 있는 동물. 그걸 바탕으로 선택지와 매칭을 시킨다. 알겠죠?